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후보님 아들 기현이 친구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기현이가 누구예요? 아, 둘째 아들인가요? 네, 둘째 아들이요. 그러면 친구라고 하시던데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네, 저희 중학교 때부터 거의 맨날 보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하죠. 오, 그럼 후보님은, 후보님 허종식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기현이 집 놀러가서 한 번씩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 진짜요? 10년 정도 뵀죠. 그럼 아들 친구가 본 후보님의 첫인상은? 첫인상? 저는 그냥 친구 아버지처럼 보여요, 그냥. 뭐, 일단 후보님인 걸 떠나서 애초에 친구 아버지로 만났으니까 그냥 친구 아버지로 보입니다. 무섭진 않으셨어요? 네. 전혀 안 무서웠죠. 아, 진짜요? 네. 재밌으신 분인가요? 네,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싸우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뒷담하신 것도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기현이가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믿고 그래서 뒷담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10년 동안. 그럼 칭찬은요? 칭찬은 많이 하시죠. 지금 국회의원 하시려는 것도 이게 뭐 요즘 국회의원들 막 돈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기현이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고향이 좋아서 이 동네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칭찬 되게 많이 하죠. 그러면 아들 친구가 보기에 후보님은 어떤 아버지다? 우선 기현이가 아버지를 되게 믿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신 분이고 정도 되게 많으신 분이고요. 그것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하고 머리도 되게 좋으시니까 저도 되게 놀랐던 게 공약 같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래서 그거를 다 머릿속에 이미 다 알고 있고 하나하나 다 준비를 직접 하신 게 정말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밥 먹을 때 혹시 후보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1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 보면 어렵잖아요, 되게. 네.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것 때문에 밥 먹을 때마다 기현이 아버지는 항상 알기 쉽게 풀어서 알려줘야 된다. 누구는지 알기 쉽고 어떻게 해야지 좋은 건지 자기한테 좋은 건지 다 풀어서 다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줘야 한다고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그럼 혹시 칭찬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칭찬은 그러게요. 칭찬은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칭찬은 별로 못 받는 것 같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체로 후보님은 집에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마스터 차림으로 계세요. 정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보 아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스 차림으로 계세요. 그러면 후보님은 재치가 있으신 편인가요? 네, 되게 재치 있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하시고 재밌으신 분이죠. 얼마 전에 이제 기현이가 나 선거 끝나면 뭐 해먹고 사나 이러다가 선거 끝나면 절에 들어가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버지가 듣고서는 들어갈 놈이야 들어가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되게 의외시네요. 아들 친구가 보기에 허종식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 전부터 아버님을 되게 많이 뵀었고 그랬는데 항상 동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지역에 어디는 어떻네, 어디는 괜찮네, 아니네, 이러면 안 되네, 되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걸 봐서 동네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여기가 어떤지 저기가 어떤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공약 내거신 것만 봐도 그걸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공약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지 않을까, 관심도 많고 그래서 꼭 정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들 친구가 보기에도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 느껴지시나요? 완전 느껴지죠, 정말. 평소에 뭐 어디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도 그렇고 동네 관심도 많으시고 항상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왜 안 되냐 막 하고 동네를 가만히 두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엄청 싫어하세요. 친구 아버지 뽑으실 거죠? 꼭 뽑아야죠. 저희 가족도 후보님 되게 좋아해가지고 꼭 뽑으실 거예요.